북한 군 좀 보세요. 아우, 촌스러워, 촌스러워.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기자랑이나 저렇게 해대고 말이야. 아, 정말. 아주 훌륭합니다. 매우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좋은 군이에요.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풍성한 가을인데요. 어떻게 살 좀 찌고 계신가요? 아,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. 사실 우리 근혜왕님이 지난주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거든요. 아니, 공약 그거 할 거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지. 노령연금 공약 좀 파기했다고 아주 난리 난리. 괘씸하게도 믿었던 복지부 장관까지 같이 못하겠다고 막 나가버리고, 응? 조신 구경하면서 계속 붙잡았는데 말이야. 정말 얼마나 힘들었다고요. 그래서 많이 상심한 우리 근혜왕님을 위해서 오빠들이 준비했잖아요. 우리 여왕님이 왕년에 즐겨보셨던 그 느낌 그대로 대규모 삐값 번쩍 굳구는 날씨가 행진. 아, 느낌 아니까. 어? 북한 아니에요? 자세히 보세요. 앞에 군복 입고 딱딱 잡은 여왕님 보이시죠? 아, 산티나요. 촌빨 장렬. 아, 난 진짜 7, 80년대 TV 보는 줄 알았잖아. 그럼요, 그럼요. 신무기도 공개해주고 우리 고생하는 군 장병들 보다 더 고생시키면서 각 딱 맞춰서 행진도 시키고 바닥 구르면서 몇 달간 연습했을 거야, 그쵸? 거기다가 나중엔 무려 미스 코리아들이 꽃도 걸어주고 막 그러던데? 아우, 우리 최초의 여성 대통령님께서 여성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구나?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. 옛날 생각나니까 여왕님도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노령연금 때문에 뿔난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시잖아요? 느낌 아니까, 응? 아니, 근데 이 느낌 아는 어르신들이야 그렇다 쳐도 그 지독하다고 소문난 촛불 시민들 그쪽은 절대 싫어할 텐데요. 괜찮을까? 응? 괜찮아요. 기준 오빠 있으니까요. 오빠가 시나리오 딱 짜놓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? 촛불 드는 애들? 우리 기준 오빠한텐 별거 아니에요. 그거 진보당이니 뭐니 하니 그 독한 애들 있죠? 밟아도 밟아도 살아나는 애들. 그쪽 지금 우리 친오빠가 내라는 뭐 약 싹 쳐놨거든요. 아유, 당분간 아무것도 못한다니까? 그 다음은 어디? 친노? 아, 뭐가 걱정이야. 그럴 줄 알고 NLL 대화록 오빠가 찾아갖고 있거든요. 요렇게 필요할 타이밍마다 두고두고 우려서 먹으려고 잘 남겨뒀죠. 이번에 또 자꾸 들썩들썩 하길래 한번 딱 까줬잖아요. 왜,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요? 그딴 게 무슨 상관이에요. 말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수사 잘하는 애들로 딱 붙여놨는데. 몰랐어요? 말 안 들어서 짜증나던 최동욱 총장 겨우 날렸잖아요. 그랬더니 뭐 남아있는 애들이야 쉽잖아. 알아서 그냥 쫙 줄 서던데? 이거 봐, 완전 뜬금없이 NLL 중간수사 결과 발표해도 다 먹어주잖아. 이게 바로 우리 춘오빠 실력이에요. 어때요? 우리 춘오빠 완전 듬직하죠? 이렇게 듬직한 춘오빠 있으니까 이제 완전 안심하시고 우리 왕님 노령연금도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고. 아, 참요, 제일 중요한 거 국정원 개혁하는 척 하면서 더 강화하는 거. 셀프 개혁이 낫다면서요. 춘오빠 실력바위 이렇게 할 동안 얼른 통과시켜야죠. 그러게.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요. 무엇이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라고 했죠? 과연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촛불 시민들이 춘오빠의 공작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면서 이번 주 도도한 디다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.